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생길로 우리는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거룩한 주일 예배,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결심과 삶도 말씀과 뜻 가운데 있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가린 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모 형제를 찾아오가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통문화로 포장된 우상의 죄와 입술의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과 우리 온 국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분단되고 이념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계 평화와 복음화 주역되어 물된 동산처럼 살기 좋은 금수강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상황입니다. 경제 사정도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아픔과 물질적 문제, 여러 가지 갈급한 심령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위로와 평강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금년 대신방도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격려와 소망과 간증이 있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권속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 양육생 모집 중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양육받고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있습니다.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맡기신 사역 감당토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담당하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 후 안식 중인 김종원 담임 목사님, 말씀 준비와 사역을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본 사역을 함께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김보은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름도 빛도 없이 기쁨으로 섬기는 봉사자의 헌신과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교구 대신반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교회 각 교구에서는 교구 대신반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구와 구역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삶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신방을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구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구 대신방을 준비하시고 주보를 통해 교구별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일 화요일까지는 설 명절 연휴입니다. 신앙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23일과 24일 새벽 기도회 차량은 운행하지 않으며 오늘 식당은 명절 관계로 쉽니다. 상반기 양육생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행복, 은혜, 충만 등을 작곡한 손경민 목사를 강사로 특별 금요 성령 집회로 드립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을 위한 주일학교 전부서 학부모 간담회가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본당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고등부 겨울수련회가 29일부터 전북 무주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어와나 클럽에서 입단 신청을 받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또는 행정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과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에서 3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존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구원의 감격이
오늘도 형식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늘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따라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 1천 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복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헌금송으로도 나왔던 충만이라는 곡,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곡들을 작곡한 우리 요즘에 한국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성경미 목사님께서 이번 금요일날 특별 금요 성령 집회로 해주십니다.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될 텐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노래를 들으시면 바로 아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항상 불렀는데 너무 떨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모셨어요. 요즘 살이 너무 빠지셔서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살은 빠졌지만 그 자리에 은혜로 가득 채웠다. 이 시대에 관한 위대한 설교자 우리 김보은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방금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라고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명절 보내신데 행복하세요? 어릴 적 명절을 생각하면, 설날을 생각하면 참 행복했던 기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설날이 되면 요즘에는 언제든지 옷을 살 수 있지만 예전에는요, 저희 할머니가 서문시장 대신동 지하상가죠. 설날이 되면 옷 한 벌 사주셨어요. 그게 이제 유일한 이제 옷이죠. 그리고 이제 설날이 되면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걸로 제가 전빵, 가게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전빵. 전빵에 가가지고 화약권총, 탕탕 쏘면 화약이 탁탁탁 돌아가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꽁알탄, 그 다음에 동그란 딱지 이런 거 사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종이 인형 있잖아요. 딱 사가지고 이렇게 옷도 한번 걸어주고 이렇게 사촌 누나랑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 친구들이 이렇게 종합선물세트 아십니까 혹시? 종합선물세트 이렇게 사서 가지고 오시면 거기 오란다도 들었고 바다 코코넛도 들었고 스카치 캔디도 들었고 그래서 그 설날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어른이 되어져서 명절을 맞이하니까 명절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 좋긴 한데 그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나가죠, 나가죠. 돈이 많이 돼요. 제가 보니까 돈이 없으면 명절도 보내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는 차례를 지내지 않지만 차례를 지내는 사람들은 이제 명절에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기본 30만 원이 든대요. 그리고 선물에다가 부모님 용돈에다가 들면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40대, 50대가 평균 명절에 쓰는 돈이 200만 원 정도랍니다. 엄청나죠? 200만 원이라는 돈을 돈이 없으면 명절을 보내기가 참 힘들어요. 이렇게 명절이 돈이 드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돈 문제는 별것도 아닙니다. 명절이 되면 이제 시댁 식구들 찾아뵈야 되고 또 이제 친정 식구들도 찾아뵈야 되고 처가 식구들도 이제 찾아뵙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통계청의 조사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10년 동안, 지금부터 10년 동안 이혼율을 월별로 조사한 건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명절이 지나면 이혼율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냥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급증합니다. 최대 이혼율이 어느 날까지 올라가냐면 34.9%. 34.9%까지 이제 이혼율이 급증하기도 하고 평균 11.5%가 이혼율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게 사실인가 싶어서 시청 민원실에 근무한 분에게 진짜 물어봤더니 실제로도 시청 민원실에 설날이 지나고 추석이 지나면 이제 이혼 서류 접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한 게 명절 이후에도 이혼율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 기간입니다. 코로나 기간. 코로나 기간에는 오히려 4%가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여러분 감소했을까요? 예, 여러분 생각한 그거 맞습니다. 안 가도 되거든요. 예, 강제로 안 가도 되니까 싸울 일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이혼율이 이제 감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웬만하면 오지 말라 하십시오. 농담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명절이 되면 시월드 이 스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본가에 갔다 왔는데 저희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안 받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계속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계속 싱크대에 있고 저희 아내가 입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 왜 며느리들은 저렇게 고생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댁 식구, 처가 식구들을 강제로 만나게 되어진 이 명절이 여러분들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 좋기도 하지만 썩 뭐 없어도 그렇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한 커플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자기는 대구에 살기 싫다는 겁니다, 신혼집을. 그래서 어디 살고 싶냐, 왜 대구에 살기 싫냐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시댁이 대구에 있어서 대구에 살기 싫다는 겁니다. 아, 요즘 젊은 애들 진짜 저도 젊지만 솔직해도 이거 너무 솔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세대 며느리만 탓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유 며느리 볼 때 아유 너 딸처럼 생각할게, 딸처럼 행동해라. 근데 여러분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이 며느리가 정말 딸처럼 행동하고 싶어서 명절이 되어가지고요 그냥 시댁에 방문해서 가자마자 소파에 들어누웠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여러분 딸은 명절이 되면 소파에 들어누울 수 있지만 며느리는 들어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딸처럼 행동해라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이는 딸이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친정엄마는 친정엄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명절이 되면 친정에는 또 시댁에는 이렇게 가다가 불편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남편과 아내의 다름의 그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명절이 되어지면 집안 문제로 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폭발하면서 싸울 때가 언제냐면 너가 엄마 왜 그러는데 이럴 때 폭발해서 싸우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너희 부모님 왜 이래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남편들이 열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너희 부모님 왜 그러는데, 너희 아버지 왜 그러는데, 너희 부모가 내한테 해준 게 뭐라고 그렇게 유세를 떴는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죄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죄입니다, 죄.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제 인생에서 딱 한 번 설교를 하라면, 제가 설교 준비한 걸 보니까 한 500편 준비를 했더라고 지금까지. 그런데 만약에 딱 하나만 하라면 뭐 할래? 라고 물으면 오늘 이 설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했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살면서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성경에서 막 찾아서 해답을 찾은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세상이 뭐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라고 해도 하면 세상 누구가 맞다고 해도 그건 틀린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가 엄마 왜 그러는데? 너가 부모 왜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게 왜 죄인가? 잘 들어보세요. 너희 엄마, 너가 아빠 하는 순간 죄입니다. 뒤에 아무것도 안 붙여도요. 너희 부모 이렇게 하는 순간 죄예요, 그게. 왜 죄냐? 너와 내가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둘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어떻게 하라고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걸 구약 성경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뭐라고요? 한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혼 서류 가지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들 눈 한번 보세요. 남편 눈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좀 시키는 대로 하였어 좀. 보세요. 자, 남편 눈 한번 보세요. 아내 눈도 한번 보시고, 만약에 여기 안 계신다면 생각해 머릿속에 눈을 감고 지그시 남편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번 고백해 봅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하는 거예요. 간지럽더라도 따라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빨리 해보세요. 내 안에 너 있다. 네. 여러분 이걸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닭살스럽지만 드라마 대사처럼 표현하면 내 안에 너 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고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로 절대로 존재할 수 없고 우리로 존재해야 합니다. 나와 너로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왜 죄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죠. 하나죠. 근데 너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창조질서 파괴하는 것입니다. 시댁 식구를 향해서 당신 엄마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처가 식구들을 향해서 당신 아버지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입니다. 왜죠? 우리로 존재하지 않고 너와 내가 분리되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로 존재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여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제 인생의 로또입니다. 로또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그럼 그 남편은 그 말을 한 여집사님하고 맞을까요? 여러분이 남편 때문에 괴로우세요?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때문에 괴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내를 보면서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아내도 여러분 같은 남편을 보면서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사실 이렇게 부부가 하나 되어져서 우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기가 힘든데 시댁 식구를 내 부모로, 처가 식구들을 내 아버지 어머니로 모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면 어려운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나?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셔서. 여러분, 기계도요, 만든 사람이 설계해 놓은 대로 사용해야만 기계가 고장이 안 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창조하신 하나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아야만 그 인생에 고장이 안 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 일단 우리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우선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걸 알면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바로 이 27절 바로 윗절에 나와 있어요.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뭡니까? 예,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와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홀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혼자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우리로 존재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요? 우리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요, 이걸 사람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동시에 남자 여자를 뿅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여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1장은 인간 창조의 대략을 기록했지만 창세기 2장은 그 대략 창조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그리고 하와가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구형이고 하와는 신형입니다. 여러분, 왜 남편들이 비실비실하는지 알겠죠? 이제 구형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왜 기가 쎄니까 신형이라서 그래요. 신형이라서.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때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하와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해요. 아담 혼자를 딱 만들어 놓고 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자 별론데? 이거 별로야.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좋지 않는 상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별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혼자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할 능력이 없었을까요? 모든 동물은 암수를 한꺼번에 다 지으셨는데 사람만 유일하게 시차를 두신단 말이에요. 남자를 짓고 한참 있다가 여자를 짓는단 말이에요. 무슨 의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가 없으면 하와를 만들 수 없었을까요? 아담의 갈빗대가 꼭 필요했을까요? 아니요. 아담을 지을 때는 그냥 흙으로 다 창조하셨거든요. 갈빗대 그거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는데 전혀 능력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굳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2장 2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앞서서 연습해본 이야기입니다. 저를 한번 다시 따라 봅시다. 내 안에 너 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와, 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 당신은 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아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시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이 복잡한 과정을 하나님이 거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아담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론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교리가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설명하는 순간 이단이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이면 삼이고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삼인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복잡하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존재하실까요? 삼위일체. 세 분이면서 한 분으로 왜 이렇게 존재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인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존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부부관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기본적인 샘플과 같은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둘이에요. 저는 김보은이고 제 아내는 정은성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저고 제 아내는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우리 둘은 하나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하나가 되어졌지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완전히 종속되어져서 한 사람의 인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개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저는 제 개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예요. 저는 MBTI가 ISTJ고 저희 아내는 INFJ입니다.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저는 싱크대에서 요리를 해도요. 요리를 탁탁탁탁탁 하면 양파 껍질 바로 버려야 돼. 탁탁탁탁탁 쓰레기 바로 버려. 바로 버리면서 해야지 성에 차는 사람. 저희 아내는 다 해놓고 한꺼번에 치웁니다. 저는 그 싱크대가 정신이 사나워요. 통장에 잔액이 얼마 있는지 저는 제 아내한테 여보 지금 얼마 있지? 왜냐하면 알아야지 어떻게 쓸지가 나오니까 제 아내한테 물으면 제 아내는 모르겠대요. 얼마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 아내는. 여러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제가 답답하겠습니까? 안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하죠. 왜 동의를 안 해주십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합니다. 제 안에는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합니다. 제 안에도.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 다름이 둘을 하나 되게 만드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거 되면 다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달으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이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삼위일체적인 연합, 이 하나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사랑으로.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일체를 이루시는지 아십니까? 삼위가 어떻게 일체를 이루시는지 아세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한 단어로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 1서 4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일체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다음 주 금요 성인집회 때도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삼위일체는요,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 부부가 하나 되는 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데도 성령이 질투를 안 해요. 여러분, 둘이 사랑하는 건 둘만 사랑하면 되거든요. 세 명 사랑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이 삼위일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분들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그 자체. 어거스틴은 사랑은 하나 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어거스틴, 여러분, 아구스티누스, 그 위대한 성인이 사랑은 하나 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개그맨 이봉원 씨가 부부의 애정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걸 한번 봤습니다. 부부가 애정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부부가 이렇게 애정이 있어요. 그러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애정이 있으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애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애가 생긴답니다. 애정에서 애가 생긴대요. 그래서 이제 정만 남는다는 거예요. 애정에서 이제 정만 남아요. 애가 생겨가지고 이제 정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고운정, 미운정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같이 못 사냐? 정 떨어지면 같이 못 산대요. 정 떨어지면. 그래서 정으로 산다는 겁니다, 부부는. 그래서 이봉원 씨와 박미선 씨는 정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게 정말 맞을까요? 부부가 정으로 사는 게 맞을까요? 자식 때문에, 애 때문에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그 지옥이지, 그게. 어떻게 정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부부가 왜 살아야 되냐? 사랑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면서 사는 게 부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샬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샬롬. 그 에덴 동산,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담이 너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이 여자라 하는 순간 너와 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 되어질 때는 엄청난 샬롬을 누릴 수 있지만 나누어질 때는요, 하나 되지 못할 때는 아무리 돈이 많고 번지르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집구석은 지옥이에요. 샬롬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하나 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든 뭔가 드러냅니다. 그 샬롬이 없는 상태를 어떻게든 드러낸다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냐? 성격 차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연애할 때는 성격 차이가 뭐 없었나요? 그때도 다 있었죠. 근데 그때는 조합 못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성격 차이? 사랑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성격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아무리 달라도, 아무리 배우자의 약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어디까지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마저 덮어버린다고 이야기해요. 혹시 약점이 아니라, 나와 다른 정도가 아니라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은 그것마저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사랑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사랑의 위력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식을 보고 참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식을 통해서 부부의 사랑을 확증하고 부부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좋기만 했을까요? 사람 짓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섯 장 딱 지나가면 6장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노아의 방주를 제외한 모든 것에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속이 썩을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사람 때문에 기쁠 때가 많을까요? 속 썩을 때가 많죠. 속 썩을 때가.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아셨을 텐데 왜 고생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나? 혼자 계셔도 될 텐데. 꼭 안 만드셔도 되잖아요. 그거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고생할 거 다 아시면서. 여러분, 자식 낳아서 여러분 자식 때문에 기쁠 때가 있죠. 근데 자식 때문에 속 썩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쁠 때가 많습니까? 속 썩을 때가 많습니까? 속 썩일 때가 많죠. 그렇죠? 결혼해도 AS 해줘야 되잖아요, 계속. 그죠? 근데 왜 낳으셨어요? 모르고 낳으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거 알아서 안 놓잖아요. 왜 놓을까요? 왜 놓을까요? 왜 자식을 왜 놓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묵상, 하나님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계속 묵상하다가 어느 날 새벽에 깨달은 게 있어요. 새벽에 제가 탁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 이불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좀 닭살스럽다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잠을 자는데 계속 등이 베기는 겁니다. 이렇게 등이 베겨요. 그래서 보니까 제 딸 혜원이가 이제 8살 됐는데 혜원이가 자기 발을요, 제 등에 막 쑤셔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발, 제 딸의 발에 이렇게 공겨가지고요,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자고 있는 겁니다. 제가 탁 일어나는데 갑자기 제 얼굴에 미소가 확 생겨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 아내가 하는 행동이거든요. 제 아내가 추우면 발을 계속 어디 집어넣어요. 계속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막 이불 밑으로 집어넣고. 근데 그거를 우리 딸한테 안 가르쳐줬는데 우리 딸이 엄마 따라 하는 겁니다. 닮은 거예요. 엄마를 닮은 거죠. 그래서 그 딸을 보는데 갑자기 딸이 좋다가 옆에 자고 있는 저희 아내가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엄마랑 똑같은 모습을 하는 딸을 보면서 제 아내가 예쁘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 순간에 갑자기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 창조하셨을까? 예수님 닮아가는 김보훈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세요. 더 강해질 필요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닮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시던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게 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들과 딸에게 거의 매일 묻습니다. 우리 혜원이는 누구 딸이야? 우리 혜진이는 누구 아들이야? 매일 묻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딸이지 이제는 계속 물어보니까 아이 그만 물어 이렇게 좀 짜증을 내는데, 엄마 아빠 딸이지 그러면 제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아빠 이름 뭐지? 그러면 김보훈. 엄마 이름 뭐지? 정은성. 그럼 제가 꼭 안아줍니다. 거의 매일 해요. 매일. 진짜 하루에도 한 두세 번씩 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신기한 거예요. 얘가 내 딸인데 우리 아내 딸인 거예요. 잘 들어봐요. 얘가 제 아들인데 제 아들만이 아니라 제 아내의 아들인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뭘 느끼냐면, 아 그렇지, 우리 아내와 나는 하나지. 이 자식을 통해서 우리 부부의 사랑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여러분, 이 하나됨을 사랑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가수가 이런 말을 남겼죠. 사랑은 나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사랑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이 뭔지를 압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 뜨거운 감정만이 사랑인 줄 아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여러분, 제가 다음 주 금요 성집회 때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사랑은요 끝까지 가면 어딘지 아십니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형제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하시거든요. 신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끝까지 가면, 살인하지 말라는 걸 끝까지 가면 뭐냐면 내가 대신 죽는 겁니다. 이까지 가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서 사랑이 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기가 막힌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 한절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기가 막힌 겁니다. 이 한 구절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깊이인데 알 사람만 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2탄 설교를 하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는가, 왜 우리 가정이,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단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그 샬롬, 그 행복을 우리가 다 누립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한번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 된 그 가정, 그렇게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그냥 사랑하세요. 사랑. 그러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곳에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 파괴되어진다. 그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교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옳은 말을 남편과 아내에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됨이 깨어진다면 거기에 사랑은 없는 겁니다. 옳은 말일 뿐이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옳은 말만 하니까 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 되어집니다. 이걸 보고 세상이 놀라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는 탁월한 어떤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성도의 숫자가 교회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전혀 할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사랑을 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친지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고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간접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혹시 가족들이 있다면, 좌우에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손을 한번 잡고 이 찬양을 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사랑을 결단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너와 나로 창조하지 않고 우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우리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사랑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됨이 파괴되어진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 삶의 현장이 있다면 그곳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기꺼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함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을 세상이 보고 놀라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대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하나님 사명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데 주여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되게 하시고 파괴되어진 하나님 부부의 관계를 주님 하나되게 하시며 종일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갈등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연하여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설날이지만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악을 짊어지고 나아가듯이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죄악을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4분 5열로 갈라진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서로 사랑함으로 이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함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주님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아담 우리에게 있는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여기며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세상이 우리를 통해 삼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오른손 높이 들고 송축하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적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